오늘 강의가 원래는 사람 공부, 마음 공부, 원래 이제 이 명리 공부하는 게 이거야. 나는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뭐 사람들 운세를 맞춰주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명리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20몇 년 동안 이제 공부한 경험으로 봤을 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굳이 누구, 응? 앞날을 맞추고,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거야, 어느 순간. 그게. 막 목숨 걸고, 너는 뭐 한다, 뭐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뭐 신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명리 이런 구조가 딱 떨어지는 건 없어. 답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 인간의 운명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 그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마치 이제 어떤 중간 과정 없이,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뭔가, 된다라는 개념인데,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건 과학에서도,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뭐 농사로 치면은 올해 농사 다르고 내년 농사 다르잖아. 그죠? 근데 농사를 짓는 건 알잖아. 그거요. 그러면 내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는 건 알잖아요. 그게 이 공부란 말이야. 이 자연을 알고. 적어도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은. 농사꾼이면 어떻게 해야 돼? 봄에 놀면 안 되겠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겠지. 봄에 막 열매 거두려고 하면 돼?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엉뚱한데. 네. 그러면 봄에는 내가 봄대로 어떻게 생활해?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을에 열매가 열릴 거는 알잖아. 누구라도. 그죠? 그건 답이야. 그건 그걸 또 악착같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열매 열리는데 어떤 식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더 잘 열리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아드님하고 왔는데 그런 인자들을 보는 거예요. 또 굉장히 또 사주는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 자, 남편이 의사잖아. 아빠가 의사야. 의사인데 이게 일시가 방합으로 이루어졌어. 일시가 의사 사주에 남편 사주 한번 불러봐. 갑인년. 임신월. 기후일. 네. 임신시험. 네. 이게 남자. 이게 사주가 탁 있다 하면 이 사람 직업을 그냥 한 방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야. 한강물에 돌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다만 어떤 적성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어떤 거야? 이게 식상이잖아요. 기토 입장에서.
식상이 많다. 근데 식상이 어떻게 봤어요? 재성을 봤잖아. 그럼 식상 생재 사주야. 십성으로는. 그 다음에 신중에 임수가 올라왔으니 용신이 올라온 거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왕따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그래도 사회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식상 생재 사주고 식상 생재면서 그 식상 생재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야, 기술 가지면. 맞죠? 돈 벌려면 전문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식상이 내 일이니까. 전문 기술 가져야 되는 팔자.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알 수 있잖아. 근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는 모르는 거잖아, 여러분. 그죠? 그 이사주는 식상 생재하면서 또 이것도 금극목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식상이 또 관성을 봤어. 물론 이제 편관이냐 정관이냐에 따라 좀 디테일러가 한번 달라지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상이 관성을 본 사람은 뭔가 바꾸는 사람이란 말이야. 고치는 사람이란 말이야. 잘못된 거를 그런 성향인 거야. 그러면 이거 플러스 이거. 자, 식상 생재하려고 있으니까 기술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요거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 기술 가지고 고치는 사람이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네. 이렇게 판단하면 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사주로 볼 수 있는 건 그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정한 기술 가지고 고치면서 사는 직업이 한두 개냐고. 그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의사야. 그럼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게 이제 등급적인 레벨 같은 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예, 그렇게 가는 거지만, 그냥 툭 놓고 보면, 이게 기술 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사람, 또 돈 벌면서 고쳐야 되는 사람이로구나. 그럼 이제 물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금이니까, 매수도 될 수도 있고,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직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다 했는데 의사다, 제대로 직업 가졌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의사이기 전에, 이 뭐 할까요? 맞춰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풍토, 그런 게 옛날부터 이어져 온 거잖아. 이 사주다 하면, 사주쟁이라 해가지고, 점 봐주고. 예. 그거 어느 쪽 시대냐고. 이제는 앞으로는 안 그래. 이건 아주 논리적인 거란 말이야. 논리적인데 맞추는 게임이 아니다. 이 적성을 가졌으니 내가 직업성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거야. 응? 그럼 결과상으로 봐봐. 이분이 이제 의사단 말이야. 의사인데 가족 사주를 봤어. 우리 저 거지기 사주. 개미. 을축월. 을유의 정축시지. 이게 아드님이잖아. 또 와가지고 아들이 지금 의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지. 에?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사수 하는 거야. 사수 사수제다 이런 거야. 선생님, 우리 아들, 의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내가 그냥, 해가지고 뭐 영 와가지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 자, 그러면, 첫째, 힌트가 나온 거잖아. 자, 아버지가 의사다. 이게 뭐야? 방압이죠?
이게 나하고 이게 자식 자리란 말이야. 자식 자리에 방압이 있다는 거야. 이건 내가 왜 강의하느냐 하면 아드님이 와서 강의하는 거야, 일부러. 응. 이 방압은 뭐냐면, 얘기했죠? 옛날로 치면 가문이라고 했잖아. 했죠? 내가 방학 강의할 때. 응. 그 뭐, 물려주고 뭐, 몇 대째 뭐, 이런 것들이 다 방압이야, 여러분. 응. 방압이 백도 되는 거고, 뭐, 학연, 지연,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아빠 사주에 방압이 있네. 이러면 아빠 사주 직업이 의사다 하면 가장 먼저 자식이 될 수 있는 직업이 의사인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이. 근데 본질적으로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여기는 일지하고 자식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삼합으로 돼 있잖아. 이거 웃긴 거야. 삼합으로 돼 있다는 건 마치 여기서 만약에 의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자식한테 물려주는 개념이잖아. 옛날로 치면은. 방압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격 따가지고 하는 거나 그거나 그거나단 말이야. 물려주는 건데 이제 나는 돈 받고 이런다. 막 이런 거야. 삼합은 경제적인 거거든. 능력적인 거거든. 그러면 아빠가 병원을 차리면 자식이 그 들어가가지고 돈 받고 일하는 개념도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삼합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사주에 주어진 조건들이라고.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성으로 보면 이 적성이나 이 적성이나 똑같아. 사실은. 자, 식상 생재하면서 어떻게? 관성을 고쳐주는 거죠. 여기는. 여기는 재격이잖아. 그죠? 재격인데 이게 식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신, 재살 하면서 이 식신이 이거를 고쳐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거야. 남 잘못된 거란, 남 어려운 것을 내가 고치는 본성이 있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 성격을 한번 보면 어떤 성격. 자, 여기 또 용신으로 보면 축중 개수가 떴다는 거야, 이게. 이러면 사회적인 활동성이 분명히 있는 패턴이야. 그럼 이게 용신이라는 거야. 여기는 이게 용신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용신이 떴잖아요. 뜨면 일단은 등급이 올라가. 마치 어떤 거냐면, 자, 내가 뭔가를 고치는 사람이다. 그럼 기술자도 있고, 좀 레벨이 높은 기술자가 있을 거 아니야. 용신 뜨면 레벨이 높은 기술자가 온다고. 낮은 기술자는 뭐야? 컴퓨터 수리공 뭐 이런 거 한다고. 그걸로 분류를 하는 거요. 월지 올라간 걸 가지고.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십성으로 보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편인평관이야. 그치? 그 다음에 식신재살이야. 편인도식. 이거 이해돼요? 이해 안 돼? 편인이 왔으니까 식신을 받잖아. 그러면 도식하는 형국도 되고, 이게 재살하는 형국도 되고, 에? 성격이 이래. 편인평관 성격 어떤 거예요? 유비무안의 정신. 내가 살면서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면 바짝 긴장해, 안 긴장해? 가장 심각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야. 진지하면서. 그러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아주 막, 안 되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유비무한. 근데 편인도식은 뭐야? 뭐 하다가, 이거, 나 안 될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도식은 걸어가다가 넘어진 거야. 오뚜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넘어진 거야. 그러면 살면서 반드시 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일들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요. 이거거든. 그게 식신제사는 뭐요? 그러니까 편인 두식에 또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 또 이게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재극인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편인 두식이 있는데 재성이 와가지고 그 두식을 막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개수가 이거를 정화를 꺼뜨리려고 하면 두식이잖아. 근데 토가 있어서 그걸 막아주는 것도 되잖아요, 재성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도식된 사람을 보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못 봐주는 성격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가 뭔가 이 식신제사는 고치는 기질이라고 했죠? 잘못된 것 고치는 기질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못 봐주는 성격도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내가 또 안 되면 막 자학하는 것도 되는 거야? 아, 나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가져야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준다니까? 근데 다만, 기껏 도와줬는데, 내 마음처럼 안 되잖아. 에이씨, 내가 오지랖 떨었다, 이런다니까. 내가, 아유, 내가 왜 그 지랄을 떨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해, 그 성격이, 마음이. 근데 내 본능은 불쌍한 사람이 뭐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지를 도와줘도 어떤 거냐면, 저게 진짜 거진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불쌍한 사람한테는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 밤에 저 그랜저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성격인 거야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든 남을 도와줘야 되는. 그래야 내가 만족을 하는 성격인데 이제. 이제 불경에 내가 얘기하잖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남을 도울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줘라. 근데 인성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본단 말이야. 이렇게 잘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응. 그거 봤는데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아, 나 괜히 도와줬대. 이게 반복돼. 항상. 응.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살면서 내가 다듬어야 될 마음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 마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도인들이야, 원래. 살인상생, 식신제살, 편인도식. 이건 도인들의 삶이야. 성인 군자의 삶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평생을 가. 그러면 그 성인 군자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예술가, 성인군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 그럼 자기는 이제 이걸 모를 때는 평생 아무리 잘 돼도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하나 일이 개선되잖아. 그러면 또 다른 일에 꽂혀.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 그럼 그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니까 유비무환 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사주들이 다 커가지고 나한테 딱 와가지고 딱 상담 잘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선생님 저 조심해야 될 것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주인 거야. 혹시나 내가 조심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걸 알아가지고 미연에 내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남이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내 본성은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내 본성이, 그러니까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만큼은 내가, 고치겠다, 이런 거거든. 이게. 응. 내가 고쳐주고 싶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야. 내가 고쳐주고 싶은 사람을 고치잖아. 그럼 얘가 가끔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할 수도 있어.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나를 진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고쳐주라고. 그런
성격이 형성돼 가요. 이제 커가기 시작하면. 근데 어떻든 내가 고치는 사람이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고쳐야 되는데 내가 그 고치는 기술을 배양하면서 막 자학을 해. 그 예술인들이 그러잖아. 도자기공이 도자기 만들었는데 아, 내 마음에 안 든 거야. 깨. 이제 다시는 안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또 만들어. 깨. 또 만들어. 본인이 그렇다고 이제 그런 잠재력이 있어. 그거 지금 사수하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게. 계속 하는 거잖아. 도자기공이 네 번을 깬 거야. 한 번을 깬 게 아니라. 어떤 거야, 내가? 잘 생각해봐. 지금 이수하면 그건 짬밥이 별론 거야. 한 사수 정도는 돼야 내가 제대로 된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 맞지? 그게 편입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개운법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몰라. 괜찮아. 그러니까 본질은 여기는 그래도 속 편해요. 무인성이잖아. 그냥 하는 거야. 여기는 그냥 자기 이게 완전 철밥그릇이거든. 그냥 하는... 그러니까 아빠는 생각이 그렇게 막 깊지가 않아. 깔끔해. 본인이 생각이 많단 말이야. 본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장단점이 있는 거지. 생각 없으니까 뭐 하나로 그냥 막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갔다가 말았다가 갔다가 말았다가. 근데 이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인생을. 그러니까 어떤 영성적으로는 본인이 훨씬 나은 거야. 여기보다. 여긴 단순한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한 입장인데 본인 고민 때리잖아. 그러면 쟤 왜 저러나 이러는 거야. 그럼 그런 얘기하면 내가 또 가끔 소심해지고. 그런 거야. 근데 의사다 하면 진짜 고급 의사 적성을 가진 건 본인이야. 불쌍한 걸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고민이 그런 거거든. 내가 만약에 잘못 고치잖아 하면 또 이제 자악하는 거야, 또. 어디 가가지고.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 진짜 그게, 마냥 좋을 수는 없거든. 나쁜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개선해가지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본인이 그런 삶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부터 그러잖아.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그걸 이겨내면서 가는 사람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제깍제깍 붙어가지고 한 사람하고, 예? 의사 돼가지고, 예? 자, 나는 그런 고충을 겪어가지고 됐다, 이거야. 여긴 그냥 쭉쭉쭉쭉 와서 됐어. 그러면 의사, 환자가 왔어. 어떤 사람이 그 환자 마음을 더 이해할까? 이거 몰라. 그냥 기계로 한다니까. 이러면. 그냥 내 실력이 있으니까. 맞잖아. AI 같을 거 아니야. 환자 오면. 어디 아프세요? 어디에요? 어디에? 딱. 끝.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아픈 그 심정도 모르는 거야. 동병상련이 안 되는 거지. 그 본인 지금 동병상련 하려고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레벨이 높다고 봐야 돼. 진짜, 그러니까, 여기는 양하게 맞겠죠? 굳이 대가리 안 써도 되니까. 이게 멋에 쓰는 물건, 이거 쫙 그런데 여기는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 용신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이 개수는 마음. 본인의 용신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능력 있고 해도 내가 마음 자리가 불안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인간이라는 자체의 어떤, 그러니까 철학성까지 있다는 얘기야. 이게. 네? 본인이. 그럼 양역보다는 한의 쪽이 더 낫지 않을까? 병도, 이게 마음병 들면 병원에 가면 고칠 수가 없어. 많아. 그렇게 병 들어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도 많아. 병원에 가면 없대. 병명이 없대. 선생님, 저 죽겠어요. 해가지고 오는. 그건 마음병 걸린 거거든. 예? 그러면 내 자랑이 아니라 솔직히 그 사주 때 보면, 아, 인간이 어디서 병 났는지 보여. 마음적으로. 그건 병원 가면 절대 못 보는 거야. 그런 거는.